옛날에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들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아름다운 세상을 직접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늘에는 햇님도 만들고, 그리고 밤에는 달님도 만들고, 또 수많은 별들도 하나님이 다 만들었대요. 짠! 그래가지고 하늘에서 별들이 반짝반짝 빛나게 보였어요. 네. 하늘에서 막 비가 내리니까 땅에서 풀이 막 올라오겠어요. 풀! 풀이 하나가 짠!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풀에 잎이 생겼어요. 잎이 짜자자잔 하고 잎이 생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봉우리가 하나가 이게 뭐지? 어디 갔어? 봉우리가 뭔가 했더니 그 봉우리에서 예쁜 꽃이 피었어요. 우와, 예쁜 꽃이다. 그런데 조용해. 이 꽃들은 걸어다니질 못하는 거야. 막 돌아다니는 걸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 하나님이 곰곰이 생각을 하시다가 막 돌아다니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벌레, 곤충들을 만들었어요. 곤충과 벌레들이 막 꿈틀꿈틀하면서 날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잠자리도 만드시고, 벌도 만드시고, 나비도 만드시고. 와, 잠자리도 만들었어요. 근데 보니까, 이 벌레들은 오래 못 살고 1년 만에 죽어버리는 거야. 이거 이렇게 뭘 빨리 죽어. 오래오래 사는 걸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오래오래 사는 걸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 알았어, 알았어. 하나님이, 동물들을 만들었어요, 동물. 토끼도 만들었어요. 아유, 토끼만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들하고 아주 가장 친한, 사람들하고 제일 친한 멍멍이도 만들었어요. 멍멍이들은, 그냥 주인을 너무너무 잘 알아봐요. 주인들을 보면 꼬리를 막 치는데, 이러면서 꼬리를 막 치는 거예요, 이렇게. 귀여워. 눈도 그리자, 이왕이면서. 눈도 그리자. 이따가 유치부 어린이들은 이제 하나씩 단항을 줄 거야. 근데 떠드는 어린이들은 안성을 줄 거야. 그런데, 주일날이 됐는데, 멍멍이가 예배를 안 드리는 거야.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는 멍멍이 봤어요? 얘들은 왜 예배를 안 드리지? 얘네들은 왜 찬송을 안 부르지? 얘네들은 왜 기도를 안 하지? 아유, 안 되겠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코에다가 입김을 불어넣으셨어요. 이게 사람은요, 직접 만들었어. 펌프로 안 만들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펌프를 가지고 직접 입김을 불어가지고, 사람을 만들자. 마음은 깨끗하게.
우와,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해야지.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사람을 만들어. 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는 인간 얼마나 이쁘요. 응? 마음도 이렇게 깨끗하고. 어? 아,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큰일 났어요. 자, 꼭 잡아, 이걸로 꼭 잡아. 놓치면 안 돼. 꼭, 꽉 세게. 세게. 자. 와, 됐어요. 보세요, 보세요. 와, 에덴 동산에 뱀이 나타났어요. 이 뱀의 마음 속에 마귀가 들어갔어요. 마귀는 뭔, 하는 일이 뭐냐? 사람들을 하나님을 안 믿게 하는 거야. 첫 번째, 마귀는 하나님을 안 믿게. 두 번째, 죄를 짓게 하는 거야. 죄는 뭐냐?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는 것만 하게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짓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 나무를 만들고 그 열매를 만들었는데 그 열매가 선악과야.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느냐? 얘들아, 그러니까 맨 처음에 만들었던 남자는 아담이었고 두 번째 여자는 이브였어요. 하와. 하와. 얘들아, 들! 네! 너희들은 이제부터 내 말을 잘 들어라. 네! 네! 이제부터 이 에덴 동산에서 모든 나무 열매를 다 따먹어도 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따먹으면 안 된다. 뭔데요? 뭔데요? 바로 이 열매다. 우와. 맛있겠다. 맛있겠다. 하지만 절대 따먹어선 안 되느니라.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야, 하와야. 네? 너 이거 절대, 절대 만지지 마. 먹지 마. 알았어. 안 먹을게. 너도 먹지 마. 안 먹어. 너도 먹지 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나도 알아! 근데 어느 날 이 뱀이 여자에게 찾아왔어요. 하와이야! 왜? 네가 왜 안 따먹는 거야? 뭐? 이거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어. 그렇죠, 어린이 여러분? 괜찮아. 이거 따먹어도 괜찮아. 뭐? 정말이야? 이거 따먹으면 머리가 똑똑해져. 그래가지고 하나님하고 똑같이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과 같이 지혜로워지는 거야. 뭐? 정말이야? 너도 한 번만 먹어봐. 먹으면 맛있어. 와, 정말 맛있어 보인다. 어휴, 이 뱀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아, 그만 하와가 그냥 하나를 따먹고 말았어. 어휴, 그리고 나서 이 하와가 남자한테 누가 먹으라고 또 꼬시는 거야. 어머, 안 돼, 안 돼. 왜? 어, 저거 좀 먹어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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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갔어? 어디 갔지? 어? 하나가 어디 갔어?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이 또 먹었어요? 어? 뭐 어디 갔어? 내가 먹었어. 뭐? 뭐? 이거 또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맛있어. 이거 먹으면 죽어. 안 죽었잖아. 안 죽었네. 나도 먹어볼까? 응, 나도 먹어봐. 맛있어. 응, 그럼 나도 하나 먹자. 그래가지고 아담이 그 따먹어. 아유,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엄마 아빠가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게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하지 말라고 그러면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무서워졌어. 무서워. 에이, 우리 숨자. 그래가지고 숨어버렸어요. 왜냐면은 이미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온 거야. 마귀가 마음속에 딱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기 시작했어. 야, 남의 건 뺏자. 그래,
그래가지고 칼을 만들어 가지고 다니면서 가진 거 다 내놔. 저운서 돈 있으면 내놔. 여성이 돈 있으면 내놔. 그래가지고 칼로다가 사람을 막 괴롭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약 올리니까 어떤 짓을 또 했느냐? 어디 갔어 이 위? 넘어갔나? 어? 어디 갔지? 사람들이 막 분했어요. 막 가진 것을 뺏기고 나니까 분해가지고 복수할 거야. 복수해야지. 내 걸 뺏어갔다니. 이러면서 날마다 전쟁을 하기 시작했어. 와, 이렇게 전쟁을 하니까 마음속에 마귀가 이렇게 충만해가지고 날마다 전쟁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죄를 짓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기뻤을까 슬펐을까? 슬펐어요. 아, 어떡하면 좋아. 사람들이 이렇게 마귀가 떨어졌어? 마귀가 있어가지고 그래. 이게 악한 마귀가 마음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런 거야. 안 되겠어. 저 마귀를 쫓아버려야 되겠어. 그러기 위해서는 마귀를 잘 쫓아버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줬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무식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죄를 짓고 그게 죄인지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착한 가르쳐 줬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안 듣고 예수님이 미워지니까 에이 잔소리도 많다. 예수님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한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죽으니까 이게 막 피가 줄줄 흘러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던 사람들이 다 슬펐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셨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는데 우리 무덤에는 문이 있었어. 문. 근데 문에 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야. 어? 예수님이 어디 가셨지? 근데 갑자기 마리아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거야. 다시 살아나신 거야. 그래가지고 예수님,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부터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해라.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요? 너희들은 먼저 교회를 세워라. 어떻게 교회를 세우면 돼요? 이렇게 세우면 된다. 그래가지고 누구든지 교회 나와 예배를 잘 드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마음속에 나쁜 마귀가 있던 사람도 교회에만 와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마귀를 쫓아버리시는 거야. 너 나쁜 마귀 나가! 박수! 그래가지고 나쁜 사람이 착해지는 거야. 욕심 많은 사람이 착해지는 거야. 거짓말하던 사람이 착해지는 거야.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으면은 나중에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떻게 천국 가느냐? 예수님만 붙들면 천국 갈 수 있어요. 난 예수님만 꼭 붙들 거야. 그러면 예수님만 꼭 붙들면 천국에 휙 하고 갔어요. 이렇게 비행기야 이게. 예수님이 비행기야 비행기. 우와. 여러분들이야 이게 다 여러분들인데 예수님만 잘 믿으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데리고 휙 하면은 천국으로 갈 수가 있어. 그런데 나 교회 안 다닐 거야? 똑 떨어져. 나 집에서 텔레비 볼 거야.
나 교회 안 다니고 절에 나갈 거야. 쟤네들은 어떻게 됐을까? 아유,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아유,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꼭 예수님을 잘 믿어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셔야 돼요. 알았어요? 네. 우리 예찬이도 예수님 잘 믿을 거지? 우리 예준이도, 어? 예준이도, 어? 우리 기찬이, 이찬이도, 어? 우리 다 예수님 잘 믿고 다 천국 가셔야 돼요. 자, 우리 지금부터 인형극을 할 텐데 이제 불을 꺼주세요. 불 꺼주세요. 날마다 말썽만 부리는 어린이였어요. 내 이름은 두통이. 난 교회 다니는 거 싫어. 나는 엄마 아빠 말씀 안 듣고 그리고 매일 심술 부리는 게 좋아. 친구들 괴롭히는 게 좋아. 남의 거 훔치는 게 좋아. 내 맘대로 사는 게 좋아. 이빨 안 닦는 게 좋아. 맨날 게임만 하는 게 좋아. 나 공부하는 거 싫어. 왜? 나도 몰라. 나는 내 맘대로 살 거야. 누가 뭐라 그래도 난 말 안 들을 거야. 근데 요새 와가지고 애들이 나하고 안 놀고 다 교회를 다니게 되었어. 전부 다 교회를 다니는 거야. 내가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래도 애들이 다 교회를 가는 거야. 아이고야 몰라. 안 되겠다. 오늘은 여기다가 내 구덩이를 파놓고 애들이 교회에서 나오다가 구덩이에 빠지게 해야지.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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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역시 나이는 못 속이는 것 같아. 아이 힘들어.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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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에? 어? 그만 나온다. 여자애 아니야? 어? 순이다. 이리 숨어있지. 한가득 낯이 어때 감추인 바가 땅속에 묻히 아무 다 말하는 방상이다. 여기다가 누가 또 구더기를 봤어. 아 아파. 너 지금 어디 갔다 오는 거야? 교회! 내가 교회 가지 말라고 몇 번 말했어? 22번! 근데 왜 교회를 가는 거야? 교회 가면 얼마나 좋은데? 교회 가면 뭐가 좋아? 교회 가면은 하나님 말씀도 배우고 그리고 찬송가도 배우고 율동도 배우고 그리고 맛있는 것도 줘. 뭐? 맛있는 거? 맛있는 과자도 주고 그리고 선물도 줘. 뭐 선물도? 그래 너도 교회 가서 예수님 믿자. 야, 난 교회 다니기 싫어. 왜? 나도 몰라. 나 교회 다니는 거 싫어. 나 교회 안 갈 거야. 가자 두통아, 너도 예수님 믿자. 교회 가서 예수님 믿으면은 예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렇죠 여러분? 네. 아, 교회 가자. 싫어. 두통아 왜 그래? 난 교회 다니는 거 싫어. 너 교회 나가지 마. 어? 나갈 거야. 나가지 마. 나갈 거야. 에이. 예수님, 두통이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두통이도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애들이 다 이상해졌어. 애들이 다 교회 다니더니 다들 바보가 된 것 같아. 교회 선생님이다. 교회 선생님이 나온다. 숨어있자.
아니 도대체 어떤 어린이가 우리 교회 다니는 애들을 자꾸만 못 살게 부는 거야? 어? 오늘도 여기다가 또 구덩이를 파놓았잖아. 지난번에도 교회 문 앞에다가 구덩이를 파놓고 거기다가 똥을 싸놔가지고 애들에서 신발에서 다 똥 냄새가 났어요. 아, 이 도대체 이놈이 누구야, 이름이. 어? 방구뽕이야, 뭐야? 어? 이름이, 뭐? 두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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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통이! 이 두통이가 어디 있어요? 어? 어디 있어요? 어? 없는데? 안 보이는데?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어, 왜? 왜? 어? 어? 없는데? 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어? 어? 어디? 어? 어? 아! 어? 어? 나와! 어? 왜 그러세요? 네가 이름이 두통이야? 예! 네가 오늘도 여기다 구덩이 파놨지? 예! 왜 여기다가 구덩이 파놨어? 그리고 너 순이 막 때렸지? 안 때렸어요! 어린이 여러분, 두통이가 순이 때렸어요? 안 때렸어요? 때렸어요! 안 때렸다! 때렸어요! 안 때렸다! 때렸어!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애들을 때리고 애들을 괴롭히고 그러면 기분이 좋아? 네! 좋아요! 아이고, 도대체 네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길래 그래? 밥하고 김치요? 짬뽕이요? 뭔 짬뽕이 들어있어? 오늘 아침에 짬뽕 먹었어요. 아유, 너희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내가 보여줄까? 보여줘봐요. 좋아. 어, 그렇다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봐. 이렇게 두 손을 모아봐. 고개를 숙여. 고개를 숙여. 자, 너무 많이 숙였어. 이렇게. 이렇게. 자, 너무 많이 숙였어. 이렇게. 이렇게. 아, 참. 그렇게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요? 자, 따라해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저씨. 아, 하나님이 아저씨야? 하나님은 아버지야. 다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속에. 선생님 마음속에. 야, 따라해. 저희 마음속에. 저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무식이가 있는지. 보여주세요. 보여주이소. 보여주세요. 보여주이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렸어라. 자, 따라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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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멘. 아멘. 자, 고개 숙여. 자, 우리 두통이 마음속에 뭔가 들어있는지 궁금하지요? 우리 다 같이 하나부터 열까지 세는 거야. 그러면 두통이 마음속을 볼 수가 있어요. 아, 고개 숙여. 선생님, 고개 숙여. 선생님, 고개 숙여. 자, 하나부터 열까지 세는 거야. 시작. 하나,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도대체 내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 그러시는 거야? 어, 누구야? 누구야? 나는 두통이 마음속에 살고 있는 싸움지라고 맨 심술 부리고 친구들을 때려주고 못살게 구는 호랭이 같은 마귀예요. 어, 호랭이 마귀? 그래요. 나는 친구들을 막 때려주고 맨날 힘없는 애들을 괴롭히고 집에서 엄마 아빠한테 막 성질 부리고 땡깡 부리고 그런 어린이가 좋아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엄마 아빠한테 막 대들죠? 아니요. 동생을 막 잡아패죠? 아니요. 여러분들도 누나하고 형하고 막 싸우죠? 네. 나는 그렇게 싸움 잘하는 어린이가 좋아요. 난 너 싫어. 아, 내가 네 마음속에 들어갈 거야. 아니요, 그러면 안 돼. 저리 가. 가. 아, 야, 내가 너희 마음속에 들어간다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싫어, 저리 가. 내가 절대로 그렇다고 포기할 것 같아. 난 너희 마음속에 들어갈 거야. 아니, 왜 무서워? 내 마음속에 싸움하는 마귀가 들어있네. 어, 아니야, 아니야. 이번에 좋은 것이 들어있을 거야.
다시 한 번만 보자. 어, 이게 뭐지? 욕심마귀야. 뭐 욕심마귀? 너는 친구들이 가진 장난감도 막 내 거야 막 그러면서 뺏고, 그리고 부모 가게 가서 빵도 훔쳐먹고 과자도 훔쳐먹지, 초콜릿도 훔쳐먹어. 그렇게 남의 걸 훔치고 도둑질하고 욕심 부리는 어린이는 그 마음속에 바로 내가 들어있어서 그래. 여러분들도 욕심 많지요? 여러분들도 도둑질 잘하지요? 맛있는 거 있으면 혼자만 먹으려고 그러죠? 나는 그런 어린이가 좋아. 난 너 싫어. 가! 가! 해. 난 너희 마음속에 들어갈 거야. 웃지마. 들어오지마. 야, 내가 너희 마음속에 들어가겠다는데 왜? 나는 거절하는 거야. 가. 어디 가? 야, 그래도 난 네가 좋아. 난 너 싫어. 싫어. 어, 싫다고. 저리 가. 가. 아니야, 이번엔 누가 들어있지? 한번 있어봐. 어, 이게 뭐야? 어, 이게 뭐야? 너 뭐야? 나는 고집마귀야. 뭐? 나는 날마다 고집 부리고 매일 동생하고 다투고 엄마하고 다투고 말 안 듣고. 여러분들도 말 안 듣죠? 엄마 아빠 말 안 듣는 고집 덩어리. 어, 가! 난 너 싫어. 가! 에? 그래도 난 고집 덩어리 우리 두통이가 좋아요. 너 저리 가. 아, 난 너희 마음속에 들어갈 거야. 저리 가세요. 난 너 싫어요. 싫어요. 싫다고요? 그래도 난 네가 좋은 걸. 저리 가세요. 그래서 난 네가 좋아. 어? 아니야.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는 이상한 것들이 있어. 아니야. 이번엔 좋은 것이 들어있을 거야. 다시 한 번만 내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지? 어? 아, 자꾸 이상한 것들만 있잖아. 나는 날마다 게임만 하고 날마다 공부는 하기 싫어하고 놀기 좋아하게 하는 마귀야. 뭐? 거북이같이 매일 텔레비만 보고 게으르고 엄마 아빠 말씀도 안 듣고 아침에 늦잠 자고 공부하기 싫어하는 어린이 바로 내가 있어서 그래. 여러분들도 공부하기 싫죠? 여러분들도 날마다 게임만 하고 싶죠? 날마다 텔레비만 보고 싶죠? 아니요. 그건 바로 마음속에 게으름뱅이 마귀가 있어서 그래. 그런 사람은 이 남자 뭐가 되는 줄 알아? 뭐가 돼? 거지가 되는 거야. 거지. 거지? 그래. 여러분들도 이 남의 거지가 되고 싶죠? 아, 난 너희 마음속에 들어갈 거야. 들어오지 마. 아니야. 이번에 좋은 것이 들을 거. 다시 한 번만 내 마음속에 딱 한 번만 더 볼 거야. 이번에 진짜 좋은 것이 있을 거. 너 뭐야? 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마귀다. 어. 나는 교회 가기가 싫지. 응.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못 다니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마귀가 바로 나야. 내 이름이 뭔 줄 알아? 뭐야? 사탄이야. 사탕은 맛있는 거잖아. 사탕이 아니고 사탕. 아유, 여러분 따라해봐요. 사탕. 아니, 사탕이 아니고 사탕! 사탕이 뭐야? 사탕이 아니고 따라해봐. 사탕! 너희는 발음이 너무 안 좋아. 나는
교통이 마음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교회를 못 다니게 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해서 결국은 지옥으로 끌고 가게 할 거야. 난 너 싫어. 아, 난 너희가 좋아. 난 너희 마음속에 들어갈 거야. 싫어. 저리 가. 아, 야, 그래도 난 네가 좋아. 저리 가.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갈까요? 아니요. 어? 싫어. 네. 자기 마음속에 들어갈까요? 아니요. 어? 그러면 난 두통이가 좋아. 싫어. 싫어. 저리가. 아, 누가 보지 마. 내 마음속에 나쁜 마귀가 사탄이가 들어있어. 이제 보니까 내 날마다 마귀들이 시키는 대로 내 친구들하고 싸우고 애들을 못 살게 보이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엄마 아빠 말씀 안 듣고 그런 거야. 누가 보지 마. 너 동아 왜 울고 있어? 선생님 큰일 났어요. 왜? 내 마음속에 나쁜 마귀들이 많이 있어요. 이 마귀들을 다 쫓아버려 주세요. 도통아, 너의 마음속에 마귀들을 쫓아버려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어. 누군데요? 바로 예수님이야. 예수님은 누군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 예수님은 너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단다. 어? 정말이에요? 어린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좋지요? 여러분 예수님 믿지요? 동아, 너도 예수님을 믿으면 너도 천국 갈 수 있어. 그러면 마귀들도 다 쫓아보내주셔요? 그럼. 아, 나도 그럼 예수님 믿을래요. 예수님. 그럼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자. 예. 여러분들도 따라해봐요. 예수님. 예수님. 아니, 두 손을 이렇게 모아야지. 자, 고개 숙이고 따라서 해봐. 예수님. 예수님. 제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들어와 주세요. 힘술 부리고. 힘술 부리고. 싸우고, 싸우고, 욕심 부리고, 욕심 부리고, 하나님 믿기 싫어하는, 하나님 믿기 싫어하는 나쁜 마귀들을, 나쁜 마귀들을 쫓아버려 주세요. 쫓아버려 주세요. 쫓아버려 주세요. 쫓아버려 주세요. 쫓아버려 주세요. 쫓아버려 주세요. 예수님 잘못했어요. 예수님 정말 잘못했어요. 예수님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부터 나 교회도 잘 다니고 예수님 잘 믿을 테니까 제발 좀 나도 이제부터 착한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예수님 잘못했어요. 두통아. 아저씨 누구세요? 이 아저씨인데 왜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를 흘리고 있어요? 나는 너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이다. 예? 근데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너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단다. 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런데요? 이 땅에 내려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왔단다. 예수님, 나도 구원해주세요. 나도 구원받고 싶어요. 그래. 우리 두통이도 구원받고 싶지? 네. 그렇다면 이제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할 수 있지? 예. 먼저 너의 죄를 회개해. 예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제부터 안 그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고 말해봐.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영접합니다 그래봐. 예수님 영접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 이제 다시 한번 너의 마음속을 봐. 나쁜 마귀들이 많아요. 다시 한 번만 봐.
무서워요. 그래도 안 보면 봐. 어디 갔지? 괴물들이 어디 갔지? 괴물들이? 우리는 여러분 괴물들이 다 어디 갔어요? 내가 다 쫓아버려 주었단다. 봐봐, 예수님이 괴물들을 다 쫓아버려 주셨어요? 그래,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내가 그 마음속에 들어와 나쁜 마귀들을 다 쫓아버려 주면 건강하고 착하고 믿음 좋은 어린이가 되는 거야. 우와, 예수님 사랑해요. 그럼 나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제부터 교회를 잘 다니면 되는 거야. 어느 교회로 갈까요? 여기 있는 어린이들에게 한번 물어보자꾸나. 어린이 여러분, 나 이제 어느 교회로 가면 좋을까요? 여의도까지 가야 되잖아요. 아, 여의도 순복음 안산교회요? 네. 장로고 사동에 있어요? 네. 그러면 나 여의도 순복음 안산교회로 가겠어요. 그래, 여러분들도 주일날 교회 나올 거죠? 네. 예수님 잘 믿을 거죠? 네. 그러면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 나 이제부터 교회 잘 다닐 거예요. 예수님, 나 예수님만 잘 믿을 거예요. 예수님. 이리하여 우리 두통이는 그때부터 교회를 잘 다녔어요. 어린이 여러분들도 교회 잘 다닐 거죠? 네. 어린이 여러분들도 하나님 잘 섬길 거죠? 네. 그리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착한 어린이들이다.